네, 다시 부산 사제킬레 체육관입니다. 부산 KT 소닉군과 안양 KGC 인삼공사의 자, 시즌 마지막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KT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얼굴입니다. 김현민 선수가 오늘 사제킬레 체육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부상으로 올 시즌을 지금 통째로 날려버렸는데 네. 빨리 완쾌돼서 다음 시즌에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킬레스건을 다쳤는데 시즌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벌써 좀 러닝머신을 뛸 수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네. 정말 빠르게 좀 잘 회복을 해서 다음 시즌에 좋은 모습을 네.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자, KGC는 네. 오용준 선수가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이제 두 팀의 2쿼터입니다. 자, KGC의 공격부터 진행되겠고요. 사이먼의 외곽포부터 조금 길었습니다. 자, 리바운드 허훈이고요. 1쿼터는 허훈의 시간이었는데 2쿼터의 시작은 네. 시작도 허훈입니다. 12득점째. 이원대 선수가 2쿼터에도 모습을 드러냈고요. 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깥으로 빼줬고 오용준 던지지 않고 전성현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양홍석. 자, KGC는 지금 1쿼터도 그렇고 지금 석점 슛을 조금 많이 던지고 있죠. 네. 베이스라인 점퍼 맥키네스가 빙글 빙글 들어갑니다. 맥키네스도 오늘 8점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쿼터가 시작이 네. 됐는데 QJ 피터슨 선수가 들어오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외곽에서 석점 뽑니다. 네. 전성현. 제가 아까 연습할 때 슈팅을 하는 걸 봤는데 예. 그렇게 몸이 썩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예. 네. 그 여파로 지금 아직 QJ 피터슨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은 패스가 네. 좀 높았습니다. 자, 허훈 선수 좀 더 자신 있게 골대 근처에다 패스를 해야 됩니다. 아, 예. 지금은 조금 너무 높았고요. 예. 좀 굴곡이 없었죠. 아, 네. 그렇군요. 포물선을 조금 그리면서 패스를 했으면 예. 굉장히 멋있는 엘리우 패스가 나올 뻔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자, 너무 좋죠. 이 패스는 네. 연결됩니다. 그렇죠. 자, 이원대 선수가 네. 자, 엘리우 패스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 네. 딱 그렇네요. 네. 네. 자, 여기서 움직이면 좋고 그렇죠. 야, 예. 골대 바로 옆에다가 패스를 주게 되면 예. 어김없이 엘리우과 연결이 됩니다. 네.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한번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엘리우 전문가 하면 또 김승현 위원이 아닌가 싶은데 예. 저는 사실 그냥 예. 공중에다 대충 뛰어넣는 패스였고요. 뭔가 이렇게 계산적이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좀 멋진 플레이로 좀 이제 석점층까지 다시 따라붙고 있는 안양 KGC 인삼공사인데 K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즌 8승째 예, 어떤 좀 마지막을 남겨놓고 있는 시즌인데 조동현 감독은 어린 선수들에게 좀 많은 기회를 주고 있고 선수들도 좀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시즌 아직 한 번도 못 이긴 팀들에게는 꼭 이기자. 그러니까 네. 전구단 상대 승리를 좀 해보자. 그렇죠. 예. 올 시즌이 끝나서 만약에 지금 전 구단을 상대를 해서 연속해서 지금 지고 있는 구단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시즌에 만나도 또 껄끄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KT의 시즌 라운드별 승패차인데 1라운드 시작이 마이너스 7, 2라운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좀 많이 격차가 네. 벌어지게 됐어요. 네. 하지만 점점 3, 4라운드 이후에 예, 격차가 좀 줄어들면서 좋아지고는 있는 모습. 하지만 시즌이 끝나간다는 게 함정이고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시즌 승패차가 8승 40패로 마이너스 32인데 자, 그래도 이 남은 경기 2승을 추가하면 뭐 두 자릿수뿐만 네. 아니라 전구단 승리도 좀 상대 승리도 노려보고 있는 KT입니다. 참 자, 전면 압박 수비를 또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KGC는 지금 플레이오프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 아메키네스 트렌드업합니다. 무지막지한 힘을 좀 보여줬고 네. 자, KGC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많은 네. 수비 변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네. 네. 전성현 뱅크샷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KT는 어떤 유종의 미라면 KGC는 시즌 이후에도 좀 길게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차이가 좀 있는 시즌 마무리죠. 김현수 공 받고 내쉬에게 넣어줬습니다. 누명숙인데 코너에서 골밑을 기어있었습니다. 야공사 퇴짱. 자, 내쉬가 골밑을 잘 봐줬네요. 네. 좌중은 오용준 거쳐서 데이비 사이먼입니다. 내쉬와 맥키네스가 거래를 두고 있는데 오용준 석점 거쳤습니다. 자, 오용준 선수가 정말 KBL의 거의 지금 노장 선수인데.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 600경기 이상 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많은 경기 수죠. 저하고 같이 오리온에 있을 때 굉장히 즐겁게 농구한 선수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용준아, 너는 발만 맞추고 있어라. 던지면 다 들어가니까. 네, 슛을 준비만 하고 있어라. 많이 주셨나요, 패스? 많이 줬죠. 네. 잊지 않고 있겠죠. 자, 오늘도 좋은 외곽에서의 활약이 돋보이는 오용준 선수였습니다. 자, 김현수. 이번엔 허훈에게 오픈 찬스. 성공입니다. 허훈의 석점. 자, 오늘 석점 3개째를 꽂고 있는 허훈입니다. 7점 차가 됐고 좌중간 오용준 사이먼과 맥키네스인데요. 사이먼 돌파를 선택. 혹시나 성공입니다. 저 오늘 사이먼 선수를 1대1로 막기에는 KT에서 뭔가 좀 작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쉬 맥키네스가 받자마자 빼줬고 김현수의 석점은 들어가서 나오는군요. 빠르게 건너옵니다. 이원대 이재도를 봐줬습니다. 좌중간에서 석점 시도 이재도 실패. 자, 리바운드 양홍석과 우충 뛰어 잡았고요. 자, 허훈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고 또 양홍석 선수가 이렇게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점은 불발, 리바운드는 사이먼입니다. 자, 3대2 찬스. 네, 이원대. 그렇죠. 자, 곧바로 한의원을 봐줬고 다시 오른쪽 코너. 다시 사이먼 공 놓칩니다. 턴오버 허훈. 자, 뒤에 있는 선수를 못 봤습니다. 네. 다시 네시를 봐주고 네시의 노루 패스 이어서 골밑에서 반칙입니다. 자, 양홍석 선수가 이번에 좀 기회를 잡았는데 반칙으로 뺏겼고요. 자, 골밑에서 오용준과 이재도의 수비였는데 오용준 선수 반칙으로. 자, 허훈 선수와 양홍석 선수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부산 팬들에게도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자, 일단 신인 두 선수가 1순위, 2순위로 들어온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앞으로 부산 KT의 농구를 짊어지고 나갈 선수들입니다. 네. 네. 자, 일단 두 대 중에 한 개의 성공입니다. 38대 32가 됐고요. 제이 피터슨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2쿼터 중반부에 이제 코트에 들어선 QJ 피터슨입니다. 이재도와 교체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KT에서는 김명진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자, 허훈이 잠시 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김명진이 피터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방금 투입된 두 선수인데 피터슨 사이먼을 봐줬고요. 골밑에서 사이먼 막아냈습니다. 맥키네스가 막았습니다. 김현수 속도를 내면서 직접 레이업 성공입니다. 그리고 반칙까지 김현수. 자, 오늘 김현수 선수 아버지 앞에서 그렇죠. 바스켓 카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보면 직접 지금 돌파를 선택을 했고 득점까지 그리고 추가 자유까지 지금은 맥키네스가 잘 막아냈습니다. 네. 끝까지 사이먼을 막았습니다. 자, 요 어떤 좀 맥키네스의 수비가 결과적으로는 김현수의 득점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게 됩니다. 석점 플레이 김현수입니다. 현수 형아 파이팅.
오영준 다시 라인 뒤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자. 석점 두 개째. 오늘 던지는 석점들이 네. 다 들어가네요. 네. 자, 르브라이언 내시 선수가 오영준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아. 네. 그 틈을 이제 이용을 네. 했던 오영준 선수요. 매키네스 잘 슬라임 부근에서 조금 잘 봤습니다. 이원대 좌측으로 넘어왔고요. 김현수가 마크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이먼 매키네스와의 승부 사이먼 돌면서 이번에는 네. 반칙입니다. 자유초 투샷 사이먼도 이 1쿼터에 15득점 굉장한 활약이었는데 자 지금 뭐 벌써 19득점째인데 네네. 전반에 충분히 20득점을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최근 연승 기간 중에 또 사이먼이 30득점 이상을 다 기록을 하고 네. 있죠. 예.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활약을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이먼입니다. 오늘 주어진 자유투를 모두 놓치지 않고 있는 사이먼이고요. 20득점을 넘었습니다. 자, 데이비 사이먼 선수도 올 시즌이 끝나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죠. 아, 네. 신장 제한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제 KBL 규정이 바뀌면서 네. 다음 시즌부터는 2m가 넘는 선수는 그렇죠. KBL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네, 내쉬에 물 흐르는 듯한 유연한 플레이. 골밑 두 점으로 이어졌고요. 한희원 직접 들어왔습니다. 아, 제치가 골밑 득점 네. 한희원. 자, 한희원 선수가 저번 경기에서 네.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죠. 네. 자, 석점 축도 4개나 넣었습니다. KGC의 그야말로 또 미래가 되고 네. 있는 한희원 선수입니다. 두 명 사이 매키네스 밖으로 빼줍니다. 라인 뒤에서 튀어나옵니다. 자, 오늘 김현 선수의 석점이 다 들어갔다 네. 나오네요. 예. 유재 피터슨 던졌어요. 네. 반칙입니다. 아, 자, 지금 슛 동작으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예, 예. 네. 사이드 아웃으로 인정이 됐죠. 네. 네. 슛 동작 전에 파울이라는 예, 판정입니다. 자, 지금은 김명진 선수가 바짝 붙어 있다가 아 반칙 후에 뭐 던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예. 자, 3분 30여 초가 남아 있는 2쿼터입니다. 다시 네. 반칙. 아. 자, 피터슨과 김명진인데. 반칙 두 개째를 범한 김명진 선수입니다. 이원대 김현수가 마크하고 있고요. 사이먼 존으로 진입합니다. 다시 한 손으로 네. 가볍게 성공입니다. 두 점. 타점도 굉장히 높죠. 네. 43대 40. 점차로 따라 붙고 있는 KGC고요. 매키네스 내쉬를 봐줬고 벌밋 내쉬 원다카 르브라이언 내쉬입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골밑에서 예. 빙글 돌면서 네. 덩크를 그리고 반칙까지 얻었습니다. 한희원 선수 놀랐어요. 2304에서는 예, 선수 교체 강병현 선수를 준비합니다. 한희원과 바꿔줬습니다. 자, 한희원 선수 오늘 열심히 달리고 강병현 선수가 교체가 됐고요. 자, 3분 정도 남아있는 2쿼터입니다. 자, 이원대 직접 들어왔다가 내줬습니다. 강병현 석점 시도 조금 길었습니다. 내쉬 우중간 그리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칙입니다. 자, 지금
네, 투샷 파울입니다. 네, 네. 자유투를 얻게 된 넷인데 3번 1번 2회 예. 자, 이원대 선수의 파울이 아닌 피터슨 선수의 파울이 지금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피터슨 개인 반칙 두 개째가 됐고요. KGC는 팀 반칙에 들어가 있는 상황. 자, 필드 성공. 내쉬의 페니시군요. 빅토리 내쉬. 모두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KT는 외국인 선수 두 명 다 굉장히 좋은 활약하고 있고요. 그렇죠. 조용준이 빼줬고 껄민 사이먼 다시 한 손으로 들어가자 했습니다. 이번에 양홍석 기부에 김현수 밖으로 빼줬고 내쉬가 달려들어오면서 또 축구 던졌는데 짧았습니다. 피터슨이 리바운드를 했고 긴 패스로 순식간에 껄민 텐더카 데빗 사이먼. 아, 지금 예, 부딪혔죠? 네. 예. 아, 김명진 선수가 공격을 빨리 전개하려고 했다가 양홍수 선수의 얼굴에 지금 그렇죠. 그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네. 네. 자, 골밑에서 다시 내쉬의 득점입니다. 자, 내쉬가 2쿼터 후반부에 득점포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KT는 지금 득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이원대가 빼줬고 사이먼 들어가는 과정 들어갔고 추가 자유투까지. 네. 자, 여기서 덩크슛을 성공시킨 후에 받고 자, 김명진 선수가 빨리 나가려다가 아이고, 얼굴에 맞췄습니다. 강훈 선수는 뒤로는 저희 카메라랑 부딪히고 앞으로는 공이랑 부딪혔어요.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는 사이먼 오늘 26득점째입니다. 아, 27득점째. 오늘 사이먼 선수 혼자 다 하네요. 아, 정말 네. 맥키네스 왼손으로 다시 두 점입니다. 맥키네스 14득점째. 자, 피터슨. 자, 다시 김명진의 수비인데 사이먼이 걸어줍니다. 피터슨이 피해서 존 안에서 오픈 패스인데 손에 걸립니다. 진짜 좀 짧았습니다. 네. 양홍석 이번엔 직접 올라갑니다. 레이업 성공입니다. 양홍석의 득점. 네. 자, 이렇게 되면서 KGC에서 전반전 두 번째 작전 타임까지 요청하게 됩니다. 자, KT가 1쿼터 2쿼터에 이 리드하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그렇죠.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KT가 물론 오세근 선수와 양희정 선수가 없는 네. KGC이긴 하지만 예. 뭐 1쿼터 초반부터 좀 기세싸움을 하면서 좀 좀처럼 리드도 빼앗기지 않고 네, 그렇죠. 네. 자, 지금도 9점 차의 리드를 갖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1분 정도가 남아있는 전반인데 오늘 KT가 뭐 잘된 점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자, 일단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죠. 네. 네. 허훈 선수가 연속 7득점 해주면서 공격의 선봉장에 서 있었습니다. 네. 자, 그 후로 뭐 맥키네스 선수, 내쉬 선수까지 지금 세 선수가 벌써 두 자릿수 득점을 그렇죠. 지금 해주면서 네. KT의 공격력을 지금 극대화시키고 있고요. 네. KG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이먼 선수 말고는 눈에 보이는 선수는 없습니다. 아, 네. 그렇죠. 홀로 지금 27득점, 팀 득점에 거의 대부분을 네. 해주고 있는 데이빗 사이먼인데 득점 1위, 네, 리바운드도 4위, 블록도 1위 네, 많은 부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고 최근 7경기 득점들을 정리해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모두 지금 30점 이상을 넣어주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 네,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 한 경기 24득점이 있었죠. 네. 자, 그럼에도 정말 평균 득점이 30점이 넘어가고 있는 최근 7경기 사이먼 선수인데 오늘 역시 30점 넘기는 무난해 보이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런 좀 사이먼이 있는 상황 속에서 또 KT 선수들이 뭉치고 있고 네. 이런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1분 정도가 남아있는 2쿼터입니다.
어떤 좀 정리들을 좀 했을지. 자, 오늘 사이먼 선수는 40분 내내 다 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예. 본인도 뭐 체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골밑을 지켜줄 선수가 없습니다. 예. 네. 자, 접전 타임 2회 공격 베이스라인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허훈 선수도 벌써 1쿼터에 15득점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또 다시 네. 허훈의 스틸. 새로운 부산 아이돌이 원조 아이돌을 상대로 스틸과 득점까지. 자, 이번에는 이재도가 허훈을 벗겨내고 빠른 패스 이은 네. 득점입니다. 본인의 실수를 잘 만회했습니다. 네. 곧바로 만회하면서 56대 47이 됐고요. 이제 40여 초 남아있는 2쿼터입니다. 라인 뒤에 네. 양홍석을 봐줬고 석점 네. 꽂혔습니다. 양홍석. 자, 이 석점으로 오늘 10득점째를 기록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허훈, 양홍석 네, 이 두 신인 선수가 네. 지금 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2점 차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성현 사이먼에게 내줬는데 턴오버입니다. 데키네스 모든 선수들이 달리고 있는 KT고 그렇죠. 네, 지금은 예. 원샷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샷클락은 꺼져 있고 10여 초 남아있는 이 쿼터입니다. 자, 다시 내쉬인데 자,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좀 잘해서 네. 사인 맞지 않았습니다. 턴오버. 자, 지금은 양홍석 선수가 네. 그냥 석점슛 라인에 서 있었어야 됩니다. 굳이 골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죠. 네. 자, 2.2초인데 마지막 슛을 길게 던져봤던 이재도 선수. 자, 59대 47. 12점 차. 자, 부산 KT가 전반에 59득점을 한 게 얼마 만입니까? 그러니까요. 자,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네. 자, 많은 점수를 올리고 있는 두 팀의 시즌 마지막 대결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